다음 달 말부터 1298세대 입주가 시작되는 일광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축 시공과 전기 설비, 군의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이 공동주택 품질 검수에 나섰습니다. 검수단은 조경에서부터 놀이터, 어린이집 등 현장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검수 대상은 기장군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한 모든 아파트와 1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등입니다. 설계 도면과 다르게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한 뒤 시정을 요청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대책을 세우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점검은 아파트 공정률 50%와 95%일 때 두 차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의원은 13,000세대의 일광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부산 지역 자치구군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파트가 품질에 대해서 하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전과신도시 같은 뜬다 그러면은 그 예로 우리 기장군체 민원도 많았었고 또 자체적으로 또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됐었죠. 건설사들이 안이한 생각을 이제는 없어진다. 주민들이 먼저 생각하는 그 아파트, 하자가 없는 아파트. 기장군에서는 검수단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공사가 조치 결과가 반영됐는지 확인한 후 준공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광신도시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결과 모두 252건이 적발됐고 이 중 91%가 하자 보수와 예방에 해당됐습니다. 현재까지 5개 아파트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완료하였고 향후 신규 아파트는 모두 이런 시스템을 거치도록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 예정자들은 전문가들의 꼼꼼한 사전 점검을 한 차례 더 거치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합니다. 저희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자기 집만 보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공룡부였는데 이렇게 기장군에서 이렇게 협조하에 검침을 하니까 오히려 공룡부가 뭐 챙기더라도 한 번 더 챙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는 기장군을 시작으로 연제구와 강서구가 뒤이어 제정했고 부산시는 각 자치구군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최초 기장군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가 타지역의 벤치마킹까지 되며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공동주택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